자, 일단 아이템전에서는 미라클이 기적을 하나 썼습니다만 완벽하게 기적이 기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에이스전 승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큐세는 4명의 선수들이 눈에 좀 띄는데요. 미라클은 누구 나와야 되나요? 누가 나와도 사실 큐세 입장에선 박인수, 우성민, 손흥민 선수 누가 나와도 사실 에이스 역할을 해줄 선수들인데 대기실에선 장난으로 미라클에서는 뭐 한상윤 선수가 나오고 큐센블랙에서는 조다운 선수가 나오자 이랬는데 아 신동이에요. 신동입니다. 그리고 우성민 선수가 아니고 박인수입니다. 네. 사실 그 이다빈 선수 대신 들었던 박인수 선수. 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귀여움은 잃었습니다만 실력은 더 올라갔던. 그렇죠. 그 상황인데 그런 믿음 속에 애결까지 등장했습니다. 파닥파닥으로 유명했던 박인수 선수인데 지금 손우현 선수나 우성민 선수가 아닌 박인수 선수가 나왔고 반대편인 미라클에서도 한상현 선수가 아니라 신동희 선수가 출전을 했거든요. 역시 오늘 당시 오늘 그 당일의 컨디션보다는 그동안 쌓아왔던 묵직함으로 승부를 보겠다 양 팀인 것 같아요. 아 분명히 에이스 결전전 전에 스피드전에선 한상현이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였는데 네, 신동인 선수에게 믿음을 선사했던 미라클입니다. 큐센블랙 미라클 B그룹 또 한 번의 애결입니다. 에이스 결전전은 바로 월드리오 다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에이스전을 여러분의 박수 함께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박인수 선수가 지금 에이스 결정전 출전하는 것이 처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동희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선수들이 방송 경험에서는 에이스 결정전 경험이 많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출전 많이 흔들립니다. 네. 그런데 이 정도 거리라면 따라가요. 마지막까지 아무리 그러니까 맵이 짧아도요. 이 정도면 따라갑니다. 규센블랙 같은 경우는 우성민 선수가 지금까지 에이스 결정전 나와서 패가 한 번도 없거든요. 2승을 거둔 경험이 있어서 당연히 우성민 선수가 나오겠거니 했는데 요즘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평가가 박인수 선수가 굉장히 기세가 무섭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스스로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어느 정도. 자, 박인수는 더 인코스 과감하게 파야죠. 더 과감하게 파야만 들어갑니다. 지금도 좋았어요. 지금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신동이와의 거리가 많이 좁혔습니다. 많이 붙었고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몸싸움 이기면 되거든요. 신동이가 약간 일부러 내준 느낌이 있거든요. 이번에는요. 자 박인수 신동이 신동이와 박인수. 자 지금까지 실수 없습니다. 이제 바로 이지요. 잡고요. 여기서 지붕에서 라인 잡아가고요. 부터. 박인수도 괜찮거든요. 신동이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자 돈이 터져야 돼요. 터져야 돼요. 자 이번 코너. 그렇죠, 지금 이번 코너. 걸었어요. 신동이가. 박인수. 신동이 약간 늦었습니다. 신동이 선수가 역전할 수 있는 구간에서 너무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려다 보니까 자신이 치고 나가야 되는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이거 빌드가 신동이 선수가 약간 꼬이면서 부스터가 박인 선수가 조금 더 있었고 그 타이밍에 따라잡기가 신동이 선수가 약간 빌드가 박인 선수와 똑같았더라면 충분히 드래프트 활용하면서 역전할 수 있는 각을 만들어냈을 텐데 박인수 선수가 뭐 노련하게 잘해서 이겼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네. 되면 그러니까 에이스 결정전이긴 하지만 양팀 모두 선수들이 실수가 있었던 에이스 결정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팀의 8명의 선수들이 앞으로 리그 진행하면서 어떤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에 출전할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동희 선수 마지막에 남아 있었던 그 한 개의 부스터 머릿속에 좀 남을 만한 그런 주행이었습니다. 시간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그 시간 차이는 승패를 결정 지었습니다. 신동희 선수가 1세트에서 좋지 않으면서 뭐 한상현 선수가 분위기가 좋긴 했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연습이나 평가가 확실히 신동희 선수가 이 팀의 에이스는 맞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에이스 결정전에 나온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패배를 하면 신동희 선수가 앞으로 뭐 오늘 진 것뿐만 아니고 남은 경기에서도 조금은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요. 박인수 선수는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신인 중에 한 명이네요. 확실한 건 그래도 미라클이 단순하게 그냥 최약체라는 느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경기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큐센블랙이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어서 큐센블랙의 승리 인터뷰 만나보죠. 2017 카드라이더 리그 듀얼 레이스 시즌2 치열했던 승부 끝에 승자조에 진출한 큐센블랙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다운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즌 첫 승리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일단은 미라클 상대로 질 거라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좀 덤덤한 면도 있는데 인수가 예상치 못하게 너무 잘해줘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선 기쁜 느낌이에요. 오늘도 이제 승객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셨는데요. 오늘의 베스트 기사님 그렇다면 인수 선수인가요? 일단은 스피드 면에서는 세 명 다 해줄 판은 싹 다 해줬다 보거든요. 저도 살짝 0.1%의 도움이 있었다 생각하고 네. 병마는 잘했어요. 알겠습니다. 병마용에선 잘했다. 한번 어필을 또 해주시는데 사실 이제 조승객이라는 평가가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잖아요.
언제쯤 그 버스에서 내릴 건지 참 궁금합니다. 아, 이번 시즌 안에 내리고 싶긴 한데. 네. 아니, 버스가 요즘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승차감이 나쁘지 않아요. 아, 프리미엄이다. 네, 프리미엄 고속버스 느낌인데 그래서 그냥 될 수 있는 한 꾸준히 타보려고 노력합니다. 아, 근데 그 승차감을 계속해서 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옆에 있는 박인수 선수가 이번에 새로 영입이 됐습니다. 아니, 조다운 선수가 마이크를 다시. 네. 잠시만요. 박인수 선수도 이따가 인터뷰 드리겠는데 박인수 선수에 대해서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조다운 선수한테 영입이 되기 전과 후 어떤 점이 바뀐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솔직히 인수가 오기 전에 저희 팀에 이다빈 선수가 있었는데 인수나 다빈이나 솔직히 아이템에선 답이 없고요. 스피드 면모에서는 한 다빈이 대신 인수를 끼면서 한 두세 단계는 업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이템 전에서는 뭐 비슷하지만은 스피드 전에서 확실한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 알겠습니다. 박인수 선수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을 잠깐 해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승리 1등 공신입니다. 박인수 선수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아, 이제 새롭게 영입이 된 거잖아요. 팀원들이랑 어떤 점을 좀 중점으로 연습을 했었나요? 팀원들하고 그냥 스피드 위주로 좀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원래. 아, 스피드 네. 위주로 연습을 했다. 애교리 오늘 처음이었잖아요. 네. 네. 성적이 좋은 우성민 선수 대신에 나왔습니다. 네.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 그 이유는 맵이 그 해당 맵이 제가 제일 잘하는 맵이라서 저 형보다 잘해서 제가 저 형 못하거든요. 아, 네, 같은 팀원을 팀워크 아주 좋은가 봐요. 자, 오늘 그렇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에이스 결정전이죠. 아무래도 에이스 결정전이다. 어떤 때 가장 이제 심장이 뛰셨나요? 어떤 부분에서? 처음에 애결을 하다가 중간에 박아가지고 못 따라갈 줄 알았는데 앞에서 신동희 선수가 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동희 선수가 조금은 실력 발휘를 못하는 바람에 네. 내 실력이 더 잘 발휘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승에도 아무래도 욕심이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닉스 스톰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네. 승자전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마지막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제닉스든 다 잡아가지고 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비조 두 번째 경기의 승자팀 큐센 블랙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자조와 패자조 모든 대진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어질 경기를 통해 어떤 팀들이 4강 진출을 확정짓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현이었습니다. 자, 두 개의 에이스 결전전을 만나봤습니다. 아, 치열한 경기가 B그룹 펼쳐졌고 이러면 승자조도 패자조도 다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양 경기의 흐름이 같았습니다. 약체로 평가받았던 팀이 어마어마한 파란을 일으켰지만 강팀으로 평가받았던 팀이 결과적으로는 승리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승자조나 패자조나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흐름들이 만들어졌어요.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과 많이 다른 그림이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걱정을 했던 팀은 생각보다 좋았었고 특히나 관심을 가졌었던 신입급 선수들이 굉장한 또 포스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남은 경기 뭐 사실 팀전도 그렇고 특히나 개인전에서도 뭐 나중에 할 텐데 여러 가지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번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다음 주를 위해서 승자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A조는 세다와 센스라인 그리고 제닉스톰과 큐센블랙인데 일단 센스라인이 유일하게 이변을 만들어냈던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팀 바구니 속에서 어떤 식의 경기를 펼치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 이준용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에서 승리를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세다 레이싱을 한 세트라도 잡아내서 애결을 끌고 갈 수 있을지가 완전 포인트가 되겠고 제닉스톰 오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부족합니다. 예전에 정말 챔피언의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잊지 마셔야 할 것은 2월 4일입니다. 아, 저희가 설 연휴는 쉬고요. 네. 유일하게 저희가 쉬는 기간이니까 설 연휴
한 주 쉬고 그때 선수를 정비한 이후에 2월 4일 6시에 넥슨 아레나에서 생방송으로 승자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더불어서 이번 시즌을 출발했는데 아, 여기서 선수들의 기량이 굉장히 업된 것들을 우리가 만나봤기 때문에 승자전 예측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오기 전에 많이 예측해보고 선수들이랑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예측과 많이 빗나가는 경우들이 지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당황스럽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이 당황들 하는데 우리 형들도 네. 다음에는 아마 이 선수들이 조금 2주라는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보완할 점 보완하고 정말 좋은 경기력으로 돌아올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힘으로 돌아올지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2월 4일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정준 김대겸, 저는 캐스터 성승헌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